자, 두 번째 이슈는 카카오의 자회사죠.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대통령의 비판까지 받았는데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이 이슈가 좀 처음으로 이렇게 좀 대두되기 시작한 거는 지난 11월 1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 경제 민생 회의가 열린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언급이 되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민생 회의에 참석한 한 택시 기사가 대통령에게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호소를 했고, 대통령이 여기에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된바 있는데요. 대통령이 한 기업의 명칭을 이례적으로 언급하면서 비판했기 때문에 이슈가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욱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업 방식을 약탈적 가격이라고 비유하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였고요.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뭐윤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한 비판인 것 같은데, 물론 이와 완전히 연관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규제 기관의 조사가 시작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카카오 모빌리티 언급 후에 규제 기관이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물론 이 조사가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대통령의 작심 비판 발언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해석입니다. 방통위는 구체적으로 현재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 위치 정보 관리 실태를 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카카오 모빌리티를 이제 저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사 대상을 상위 주요 사업자로 한정했기 때문인데요. 방통위는 이 지점을 좀 설명하면서 카카오 모빌리티를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이제 짚기도 했습니다. 조사의 주요 취지는 택시 호출 사업자가 위치 정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라는 건데, 이 점검을 통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위반 행위가 이제 확인이 된다면 행정처분 등을 통해서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방통위의 제재가 지금 들어간 맞습니다. 거네요. 네. 자, 올해 초에는 공정위, 지금은 이제 방통위까지 규제 나선 모습인데, 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 조사에 앞서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이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에 25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자사 가맹택시 사업을 확대를 이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는데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 기사의 유입을 유도했다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물론 카카오 모빌리티는 알고리즘 조작은 없었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적도 없다며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라는 입장인데요. 현재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를 향한 규제기관의 압박은 공정위와 방통위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금융강동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자회사와 맺은 계약이 매출 부풀리기로 작용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조사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자회사로부터 기사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다시 15% 안팎을 광고비, 데이터 제공 등의 명목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사업 운영 방식이 분식회계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공정위와 금감원, 방통위 등 규제기관 전반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런 조사와 대외 비판이 이어지자 택시 업계와 직접적인 소통에 나섰는데요. 택시 기사 주요 단체와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최근엔 가맹수수료를 3% 이하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뭐 조사가 들어오니까 이런 방안까지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카카오 그룹 문화 때문에, 기업 문화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개선될 부분을 위해서 개선을 하고요. 만약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겠죠.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